2013년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순천은 생태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요. 바로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인데요. 사방이 지금 탁 트여 있어갖고 제 마음까지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도 특색 있는 공간과 다채로운 꽃들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과연 미션 장소가 맞을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국정원인데요. 그 말씀해 주신 장소가 여긴가 보다. 여기네. 오, 여기 딱 아치가 딱 이렇게 있는데요. 오, 잠깐만요. 그리고 저기 정자까지. 그런데 어째 사진 속 장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밑에 물이 없어요. 이 지금 동그란 모양하고요. 이 뒤쪽에 한국스러운 정자가 있는 것까지는 비슷한데요.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달라요. 야, 그리고 이건 뭐야? 와, 무슨 케이블카 같은데요? 보는 거예요? 저기 간다, 저거! 저기 간다! 이거 모노레일 아닌가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죠? 야, 한 칸짜리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요, 지금 뭐예요? 순천만의 하늘택시라는 겁니다. 하늘택시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4.6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단 10분 만에 가실 수 있는 운송수단입니다. 오, 엄청 빠르다. 그러면 여기 순천까지 왔는데 저희가 순천만을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저희도 이걸 타고 한번 순천만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와, 진짜 딱 이렇게 아담하네요. 자리에 착석하신 다음에 네.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거 버튼이요? 네. 와, 다녀오겠습니다! 순천만으로 출발! 오, 오, 빠르다! 엄청 빨라요! 와. 평균 시속이 40km인 하늘택시는 순천만 보호를 위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 좋네요. 이렇게 10여 분간 하늘을 달리면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 습지에 도착합니다. 겨울을 맞은 이곳은 갈대밭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야. 와, 엄청 넓은 갈대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넓은 지금 습지다 보니까 이 갈대가 지금 엄청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갈대와 억새가 어떻게 다른지. 네. 지난주 갈대와 억새를 헷갈려 애 먹었었던 미스터리. 이거는 갈대인데 억새는 산에가 메마른 데가 있고 건조한 데가 갈대는 습지 같은 데가 갈대를 많이 씁니다. 자세히 보면 억새는 부채꼴 모양, 갈대는 원뿔형으로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야,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네. 황금 물결을 이루며 환상적인 풍경을 내어주는 순천만 습지. 우와. 이 드넓은 갈대밭은 철새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인데요. 순천만은 한겨울에도 잘 얼지 않아서 월동하러 오는 새들이 많답니다.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순천만의 풍경에 넋을 놓는 사이 날이 저물어가고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미션 사진 속 장소를 찾아다녀봤는데요. 하루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금방 지금 밤이 돼갔고요. 지금 저희는 이 순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강남정이라는 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 오늘은 여기서 야경을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 사진 속 장소를 한번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경 한번 감상하시죠. 어디요? 야, 순천은 야경이 정말 끝내주네요. 환상적이에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난만큼 매력 넘치는 순천에서의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다리처럼요, 물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란 말이에요. 돌로 된 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순천에 돌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딱 지금 여기 지금 돌탑공원이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오. 그쪽에 계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돌탑 예술가 최병수님. 아, 얼굴이 여기 딱 있네요. 그렇죠, 형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여기 돌탑 예술가. 예. 맞으세요? 맞아. 따라와봐. 여기 안에 가면. 이 안에요? 예. 오. 오.
이거를 다 쌓으신 거라고요? 일일이 쌓아야 돼. 이거 일일이 한명한명 쌓아야 돼. 야. 이걸요? 28년간 쌓은 돌탑만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요. 우와, 이거 보세요. 탑들이 진짜 오. 많고요. 이걸 어떻게? 야, 이게 대박이네. 어떻게 사람인가요? 다리죠, 이게 다리. 다리. 다리고 얼굴이고. 얼굴. 팔이. 팔이. 안 돼. 너무 정확해도. 네. 돌품이 없다. 아, 그럼요. 아. 저 자유의 여신사 한번 봐. 자유의 여신사? 우리가 아는 건 이 모습인데. 엥? 이거 뭐죠? 아니, 나 그것은 봤어, 봤는데 그 뭐 생김새나 얼굴이나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아. 내가 만든다 하고 만든 거야. 아, 한국 사람. 스타일에? 네. 예술은 그런 거죠. 네, 정감 가네요. 그래도 이 밑에는 똑같아, 밑에는. 여기는요? 밑에. 여기는? 네, 그대로요. 네. 이런 돌다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아, 유명하지. 서남사에 그... 이거 전부 승선교라고 여기 전부 쌓아서 만든 거예요. 승선교요? 네. 서남사에? 네, 서남사.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순천 서남사. 바로 이곳에 미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요, 이 서남사 올라가는 입구 쪽까지 왔는데요. 야, 이번 미션은요. 수수부꾸미 하나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말도 안 돼. 초장에 먹을 복을 다 써버린 미스터리. 그러고 보니 이게 마지막 식사였네요. 참고 먹길 잘했다. 너무 배고파요. 여기서 뭘 먹고 가야겠습니다. 먹을 게 근데 많은데요, 되게? 버섯 전골에 수제비에 아우 미스터리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그럼 뭘 고를까요? 뭘 먹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갖고요. 이 동전에 한번 오늘 맡겨보려고요.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메뉴판을 그렸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거를 먹기로. 아, 어떻게 진짜 공평하게 그렸거든요. 토종 땅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토리무, 수제비, 그리고 순천산사, 그리고 버섯전골, 비빔밥, 그리고 꽝도 있습니다. 꽝. 다이어트. 요거는 뭐 요거 걸리면은 그냥 저희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걸 이제 바닥에 놓고요. 여기서 위에서 이제 던지는 거죠, 동전을. 떨어뜨려서 걸리는 걸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 동전아, 미스터리 마음 알지? 너 뭐야? 산사? 저렇게 정확하게 간다고요? 뭐야? 순천산사? 토종떡은요, 못 먹지. 여기 지금 딱 써있거든요, 지금. 순천시 산사 음식점. 산사 음식 같은 건가? 산사 가면 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니, 그 여기요, 산사 음식이라는 게 네. 그 뭐예요? 아, 저희가 사찰 음식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강한 밥상입니다. 고기가 없는 거죠? 한상을 가득 채운 푸짐한 음식들. 와. 딱 봐도요, 완전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주로 이제 채소 위주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거는 근데 떡갈비 이거 고기 아니에요? 아, 네. 고기 떡갈비하고 비슷하죠. 네, 두부로 만든 두부 떡갈비랍니다. 두부 떡갈비요? 이야. 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물기를 꽉 짠 두부에 식감 좋은 채소들을 듬뿍 넣어주고 쌀가루와 전분으로 찰기를 더해 동그랗게 반죽을 해준 다음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 진짜 아까 기름 없었어요. 또 저희는 더덕을 샐러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샐러드요? 네, 더덕을 샐러드로 나가요. 생생한 맛을 전달하기 위해 센스를 발휘한 미스터리. 어떻게요? 일단 먼저 이 더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좋고요. 더덕 그 자체의 그 향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두부 떡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옆에도 좀 줘요. 와, 이게 두부의 그 담백한 맛하고요. 그 입안에 지금 버섯이 씹혀갖고요. 그 약간 그 고기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금 나거든요. 오, 맛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우와. 오. 진짜 이게 몰랐으면요. 그냥 떡갈비인 줄 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맛있어요. 좀 어색한데요?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재밌네. 최고. 배 채웠으면 미션 장소 확인도 해야지. 이 위쪽에 있다 그러던데요? 네, 이 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아, 이 길 따라 그냥 쭉 가요? 네.
여기다! 여기네요, 지금! 딱 보면 지금 여기 밑에 물이 야. 흐르고요. 물 위쪽으로 가면 다리가 하나 딱 보입니다. 저 다리네요. 서남사 입구에 놓인 승선교는 강선로와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이제 똑같이 구도를 잡은 다음 바로 지금이야 미스터리! 한 폭의 그림 같은 고즈넉한 풍경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왕 그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